최근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고 또 다습한 날씨에 모기 개체수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상가 골목. 보건소 직원들이 하수구 뚜껑을 열고 살충제를 뿌립니다. 지난달 초부터 나타난 모기들이 최근 급증하자 상가 주민들이 방역을 요청한 겁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모기가 뭐 어쩌다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새까맣게 몰려들어오는 식으로 방역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기종적으로. 그런데도 그 모기가 안 없어지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하천 인근 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나무와 풀이 우거져 있고 물 웅덩이까지 있어 모기가 서식하기 쉬운 취약지입니다. 기온이 높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예년보다 빨라졌습니다. 이달 첫째 주 이틀 동안 채집된 모기 수는 85마리. 보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배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겨울 큰추위가 없었던 데다 최근 들어서는 사흘 중 이틀꼴로 안개가 자주 끼는 등 습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 들어왔는데 모기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모기들이 많다 보니까 방역민을 하루에 한 1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방역수를 합니다만은 코로나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 지역에 작년보다 보름 일찍 일본 내연 모기도 출현한 상황. 이른 장마에 고온다습한 날씨로 올여름 모기와의 전쟁도 빨라진 가운데 주변 물 웅덩이 제거 등 모기 취약지 관리와 철저한 방역이 어느 해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